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에 10컷 안에서 거의 모든 A컷이 다 나왔어요. 몇 번 안 찍고서 A컷을 다 뽑아내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예쁜 만큼 진짜 속은 힘들어요. 그럼요. 고생이 많아요. 이번엔 스타들의 조금 특별한 프로필을 찾았는데요. 여러분, 이때를 기억하십니까? 바로 90년대 스타들의 프로필입니다. 저땐 저렇게 별별 항목이 다 있었죠. 한석규 씨는 프로필에서 적나라한 월 수입을 공개했고요. 배영준 씨는 취미가 낚시라더니 프로필에 월척 낚은 경험도 적었습니다. 32cm면 얼마나 큰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반가운 얼굴 심은아, 한국형 미인의 프로필엔 신체 비밀이 있습니다. 글쎄, 위에 빨간 점이 있대요. 93년 데뷔 TV5로 전성기를 누린 풍록기. 가장 기본은 그냥 프로필. 앞에 항상 자기 프로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알리는 수단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고 가장 첫 번째죠. 아, 틴틴5에 몸담고 있는 까만 어린 홍록기입니다. 이거 해봤어요. 이거는 자기를 알리기 위해서. SBS 5기 탤런트 유진상입니다. 저는 맑고 밝고 깨끗하고 신선하고. 이름은 정우성이고요. 네. 나이는 22살이고 여러분들이랑 같은 X세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신인들 나오면 장기자랑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런 거 안 시켜주세요. 양현석 씨가 개인기 자청한 이유 여기 있습니다. 프로필 보니 별명이 터미네이터. My name is Terminator. 결국 자기 PR 톡톡했네요. 이전에는 직접 본인이 그 사진관 가서 사진을 찍어서 들고 PD라든가 기자를 찾아다녔다고 하는 경우도 제가 들었고요. 전문 매니지먼트 회사들이 이제 등장이 시작하면서는 그런 프로필 관리를 회사 차원에서 직접 이제 하는 경우가 생겼고요. 스타 배우들이 소속된 대형 기획사의 프로필 관리법을 들어봤습니다. 배우들마다 조금씩 틀리기는 한데요. 수상 경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목을 추가해서라도 조금 노출을 시키는 편이고. 최근 화제가 된 신인 배우 그룹, 신인의 프로필은 다를까요?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노출이 전혀 없었던 신인이다 보니까 가장 준비가 많이 소요되는 작업이 사진 작업이거든요. 그 한 달 정도 갖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타 프로필을 찾다 보니 드는 궁금증. 예를 들어 주진모 하면 대부분 이분을 떠올리게 되죠. 네. 그런데 주변 배우 주진모 씨의 프로필이 먼저 나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소녀시대 유리와 쿨의 유리. 먼저 나온 프로필의 주인공은 쿨의 유리. 얼마 전에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 때문인데요. 이렇게 동명이인일 경우에는 당시 화제성에 따라 프로필 순서가 바뀐답니다. 역시 동명이인 스타 김정미 씨. 알고는 있었어요. 매일 보거든. 오는 길에도 한번 봤어요. 오는 길에도 봤는데 같은 이름으로 활동을 해주면 그 덕분에 뭐 저도 뭐 네티즌 분들이나 시청자 분들한테 한 번 더 배워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저에게 프로필이란 바꾸고 싶어요. 네. 뭐가 문제일까요? 사진이네요. 바꿔주세요. 네. 그 사진 너무 옛날 거 17살 때 사진인데. 관계자분들 빨리 바꿔주세요. 수정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아요. 지금 50kg예요. 50kg? 대학원 다니다 말았고요. 지금. 네, 수정해주세요. 아무래도 이제 솔직함이 대세가 되었죠. 빠르게 자기가 직접 밝히고 많은 분들이 자기 프로필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스타 프로필을 검색해본 사람이 성인 3,000명 중에서 65%, 스타 이미지의 프로필이 영향을 준다는 대답도 63%에 달했는데요. 요즘은 해외에서도 쉽게 프로필 검색이 가능한 시대. 케이팝 열풍을 이끄는 한류 스타들에게 프로필은 어떤 의미일까요? 중요하죠. 네, 중요하죠. 저희 엑소를 치면은 나오는 건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핸드폰을 제 손에 드는 순간 이렇게 서치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프로필 사진이 이렇게 있었는데 못 나온 것 같은데 라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앨범을 새로 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보이그룹에게는 키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같습니다. 네. 또 여자 아이돌이다 보니까 되게 뭐 몸무게가 되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왜 여자 아이돌에게 168에 48kg가 맞는 거죠? 프로필로 알 수 있는 신체 정보. 많은 여자 연예인들이 같은 키, 같은 몸무게였는데요. 특히 여자 연예인의 몸무게 기준은 45kg이냐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에 맞춰 멤버 전원이 45kg 이하인 아이돌도 있었는데요. 45kg를 빼면 화면에 예쁘게 나와요. 네. 네. 확실히 달라요. 1kg만 네. 이게 차이 나도 네. 진짜 다르다. 많이 달라요. 앨범에 당당히 신체 프로필을 적은 비비드걸. 그중 한 멤버와 함께 직접 체크를 해봤습니다.
뼈와 근육의 양은 표준 이하로 이렇게 보이세요. 네, 표준의 한 절반도 안 되는 정도. 건강 상태로